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t a랑 int b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수학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수학에다가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 그 다음에 a, b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을 건데, 결과는 뭘로 받을까요? 결과는 더블로 받을까요? 결과.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당연히 없겠죠. 네, 클래스 수학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객체화 없이 여러분이 new를 안 했잖아요. new를 안 하고 썼다는 건 나누기가 뭐라는 거예요? 본사 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static으로 해줘야죠. static double 나누기 int a int b. 여기 있는 int a b는 이거 상관없죠. 네, 이름 똑같은 거는 네,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return 한 다음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뭐야 이거? A 나누기 B? 그쵸? 자, 40 나누기 20 해볼게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2 나오죠. 그러면은 10 나누기 20 하면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0.5를 기대하셨잖아요. 그쵸? 왜 0.5가 안 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10이고 이게 뭐다? 20이죠. 이렇게 둘 다 정수면은 정수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와버리는 정수연산. 목과 나머지가 나머지 우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뭘 해줘야 돼요? 살짝 이거를 더블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더블형이면 결과는 뭐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아무런 문제 없죠?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이 나누기는 위험천만한 코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가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0일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0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0이죠? 자, 수학 공리상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인피니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 뭐예요? 무한대가 나온 거예요. 무한대. 아, 자바 버전이 달라서 그런가? 이게 나버리지? 잠깐만요. 오류를 안 붙네.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자, 터미네이트 한 다음에 F11. 아, 이게 더블이라서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네. 됐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에 대한 발음은 저도 맨날 까먹는데. 잠깐만요. 이거래요 발음이. 네, 아무튼 네 이거 이런 에러가 났대요. 자, 이해 되시나요 이거? 여기까지. 왜 에러가 난지 아시겠죠? divide by 0. 너 0으로 나눴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메인이에요. 여러분이 선임이고 얘가 후임이에요. 다시 한번, 메인이 여러분 선임, 나누기가 여러분의 후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임은 믿을만한 녀석인가요? 아니면 가끔 오류가 날 수도 있는 녀석인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후임은 믿을만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후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후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수습한 애가 있고 못한 애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거 자, 그러면은 자, 수습하는 애로 해줄게요. 수습하는 애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RS를 여기 밖에다가 만들고 try로 감싸요. 이렇게. 그 다음에 RS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써요. 요거를 복사해서. 참고로 여러분 java.lang이면은 앞에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자, 이 나누기라는 녀석은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가요?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네, 그러면은 이 녀석을 호출할 때 딱히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문제는 얘 선에서 알아서 해결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 보세요. 사원이 해결 못한 건 누가 처리해야 돼요? 그 위에 대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사원이 뭐다?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에러를 사원이 못다한 그 예외 처리를 누가 한다?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야? 자, 됐나요?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문제를 사원이 수습하던가, 그게 아니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던가. 근데 만약에 내가, 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에 누군가는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외 처리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사장님이 있고요. 사장님이 있고, 여기 부장이 있고, 여기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일을 시켜요? 이해되시나요? 시켜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얘한테 시키겠죠? 일을 시켜요, 이렇게. 계속 일을 시켜요. 시키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사원 수준에서 지가 수습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플랜 B에 대해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얘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죠? 대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대리가 해결하면 뭐다? 대리가 해결하면은 얘는 뭐예요? 얘네들 수준에서는 뭐다? 딱히 뭐예요? 플랜 B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얘도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한 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그게 예외 처리예요. 그 다음에 뭐 가끔 거기에 여러분 그 제가 일부러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쵸. int 이렇게 한 다음에 int arr 10 했어요. 자, 이거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날까요? 안 날까요? 맞춰보세요. 당연히 나겠죠. 얘는 배열의 인덱스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0부터 9까지죠. 근데 얘는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array index 뭐예요? out of bounds exception 이게 일어나죠. 네. 예외는 여러분 그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이 직접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교실에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불이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결국 스프링 쿨러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이 났다는 거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옆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나요? 미리 알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신고하는 게 낫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new 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file not found exception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잠깐만요. 서로 new 이런 식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본적 있나요, 여러분? 스프링 쿨러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화재 감지. 여러분이 직접 화재를 감지하고 신고. 결국에 여러분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둘다 불이 꺼지겠죠? 다 조치가 이루어질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더 빨리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오류에 대해서 네, 오류에 대해서 매뉴얼적인 처리밖에 못하는데 얘는 뭐예요? 좀더 능동적인 처리가 가능하겠죠. 네.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예외가 자동적으로도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자, 이런 코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해 볼게요. add 뭐냐?
함수 1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이걸 받아요. ARR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는 정확하게 여기다가 45번째 자리에다가 100을 넣어주는 애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애예요? 안 위험한 애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무슨 위험이 있어요? 바로 하필이면은 여기에 연결된 객체가 방번호 45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럴 때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트라이 한 다음에 이거는 바로 뭐예요? 트라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코드는 무조건 트라이 안에 넣고서 어떻게 해요? 캐치한 다음에 뭐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익셉션 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스템.out.println. 자, 시스템.out은 뭐냐면 일반 출력이고 에러 출력은 보통 이걸로 합니다. 이건 에러 전용 출력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좀 잘 좀 넣어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넣지 말자.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ARR.length가 뭐보다 작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46보다 작으면 이죠. 이해되시나요? 46보다는 커야 맞나? 46보다는 커야 45번 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작으면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throws new 그다음 뭐다?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exception을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하지? 인덱스 46 not exist exception.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예외가 이미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그거 여러분이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는 뭐다? exception 익스텐즈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트라이 캐치 개괄적인 것만 알면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잠깐만, 자, 마지막 내용.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얘가 있다면 얘를 호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 트라이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감싸요. 감싸고 나서 캐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이게 나아 보이세요? 이거 맞춰보세요. 둘 중에 느낌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위 코드가 읽기가 편할까요? 아니면은 잠깐만요. 자, 여기 요 위 코드가 읽기가 편해요? 요게 편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정확한 상황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게 실행되면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요 안에서 뭔가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다? 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일어났나 보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좀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코드는 어때요? 딱 봐도 이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인덱스 46번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낫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짤 필요는 없지만 코드가 이렇게 좀 읽기 쉽다. 그 차이입니다. 네.